바쁜 일정 사이 또 다른 현장을 찾은 기웅 씨와 팀원들. 안녕하세요. 곧 이어 오늘 시공할 타일이 도착합니다. 대형 타일은 맞는 것 같은데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. 요거부터 내린대요. 굉장히 크네. 네. 저게 600에 이제 3000 한 방에 들어가는 타일이에요. 600에 3000. 이야, 굉장히 크네. 또 끊어서 들어가는데 좀 길어요. 이번 거는 보통 두 명만 와도 가벼우면 괜찮은데 오늘 무거워서 네 명이서 왔어요. 평소 같으면 타일 재단할 작업 때부터 준비할 텐데 그래도 평소와 같은 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팀으로 항상 다니시는 거예요? 네, 보통 7명이 한꺼번에 다니는데요. 네. 이거는 이제 좀 작은 일이라 주방 상판만 하나 얹으면 돼요. 주방 상판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. 이것도 대형 타일 맞고요. 딱 맞게 재단된 한 장뿐인 타일이라 실수는 절대 금물. 일단 한번 얹어보고. 재단이 잘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타일을 들기 위해 준비한 압착기로 단단히 고정시키는데요. 일단 들고 바로 눕히면서 그냥 곧바로 얹을까요? 네, 이거는 뭐 얹을 것도 없네. 바로 붙이면 되겠다. 대형 타일이 깨지지 않게 구멍을 뚫는 것도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. 주방 상판이 제 모양을 갖춰가는 중인데 임새에 흰 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 뭔가를 또 뿌려줍니다. 이게 접착제예요? 아, 이거는 일단 순간적으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요. 이렇게 뿌린다고 바로 굳진 않고요. 경화제가 없으면 안 굳는데 지금 소다가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굳어버려요. 주방 상판을 철제 위에 붙일 순서입니다. 내리지 마, 들어. 내리지 마, 들어. 더 들어. 더 내려. 주방 상판을 대형 타일로 만드는 게 최근 트렌드랍니다. 보통 인조 대리석이나 뭐 인조석 상판을 많이 쓰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세라믹 상판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타일이니까 이제 타일러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